이 참수가 이 정사각형과 만나도록 그랬습니다. 그럼 만나려면 오른쪽만 보면 이렇게 되면 만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끝점이 포물선에 있는 점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점이 이 y좌표가 포물선의 y좌표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끝점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좌표는 n,2n이 되는 거죠. n,2n인데 이 포물선에서는 이 점은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n,k^1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y좌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n이라는 친구가 k^1n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같아도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k의 개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k를 곱하면 이 nk가 n제곱이 되는 거니까 k는 2분의 n이라고 식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포물선에 대해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그러니까 2n,n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이 이 포물선 여기 위에 있는 점,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2n, 여기는 k분의 1 곱하기 4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y좌표와 이 y좌표를 비교했을 때 이 y좌표가 이 y좌표가 더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k분의 4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k를 곱하고 n으로 나눠주니까 4n제곱이죠. 이거 4n제곱. 그러면 n으로 나눠주니까 이거죠. 그래서 k는 4n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동시에 만져보는 것은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고 4n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1의 값을 구하려면 x의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4까지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1, 2, 3, 4까지 되는 거니까 이거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개수니까 여기는 첫 번째 거는 4가 되고 여기에 3을 대입하면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12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3이라는 것은 1.5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2부터 시작해서 12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들어갔으면 12개인데 이 1이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니까 11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F5를 구하는 것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5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는 20이 되겠죠. 그럼 이건 2.5가 되겠죠. 2.5니까 여기는 3, 4 해서 20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과 2가 빠졌죠. 그러면 1부터 20까지는 20개인데 1, 2가 빠졌기 때문에 1, 2가 빠지기 때문에 2개로 빼는 거니까 1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11과 4를 더하면 15가 되고 더하기 18을 넣는 거니까 여기는 33이 답이 되겠네요.